좋겠네요. 경주의 프리킥 김지리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최근 킥이 폼이 많이 올라온 김진 선수죠. 자, 올라갔는데요. 올라갑니다. 높게. 자, 들어갔다. 챔피언 결정 쪽은 해양안, 먼저 81을 당긴 쪽은 경주의 수월입니다. 자, 지금 김진희 선수의 킥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나희 선수의 머리를 겨냥을 했고 세컨볼에 집중력을 더한 경주의 선취 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세트피스를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송주희 감독이 적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주희 감독이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자, 김진희 선수의 프리킥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수원 수비진들이 뒤쪽에 돌아나가는 선수를 체킹을 못하고 멘트를 놓쳐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프리한 상태에서 지금 가볍게 골을 밀어넣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시호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1-0 앞서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수원의 진영 끊어냈습니다. 이시호. 이시호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추가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현수익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사실상 수원FC 위민이 위험 지역에서 짧은 패스를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 볼 처리는 조희정 선수가 사실 아깝긴 합니다. 네, 확실하게 볼 처리를 못해서 또 세컨볼이 골까지 이어졌고요. 현승희 선수의 또 집중력이 돋보인 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송주희 감독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조금씩 챔피언 결정전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경주가 두 골.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서 지금 빌드업이 조금 불안정했어요. 네. 자, 오늘 이시호 선수의 경기 초반 활약은 대단합니다. 확실히 이 김수혁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조희정 골키퍼의 처리는 조금 아쉬웠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두 골 다 경주한 선수들이 뒤에서 들어가고 있었고 수원 선수들이 이제 볼만 바라보다 보니까 뒤쪽에서 들어오는 선수를 인지를 못해서 이렇게 세컨볼을 허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원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빨리 올라가죠, 경주.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자, 현슬기요. 현슬기 현란하게 돌파합니다. 버텨냅니다. 뒤쪽으로 이세진 제쳐냈습니다. 자, 또 올라갔어요. 높게 올라갑니다. 아스나 잘했어. 다시 넣었어. 천만전에만 세 골. 경주한 수원 스코어 3-0입니다. 자, 지금 이번 골로 지금 약간 소름이 돋는데. 네. 자, 지금 공중볼에서만 지금 세 골이 들어갔어요. 자, 이 부분은 경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수원FC 위민 수비수 라인 입장에서는 한 번쯤 재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지현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3-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세진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자, 끝까지 따라갔었던 네. 아스나 선수였고요. 자, 세컨볼 집중력을 보여줬었던 서지현의 마무리. 스코어 3-0이 됩니다. 사실 뭐 아스나 선수가 뭐 피지컬이 뛰어나다, 뭐 공중볼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스나 선수에게 헤딩을 이렇게 내줬다는 거, 아 사실 수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좀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세 골을 몰아붙이고 있는 경주한 수원. 두 골 차가 됐을 때 송주희 감독이 담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미소를 띤 장면이 있었고요. 서지현 선수와 나희 선수의 셀레브레이션까지 확인할 네.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홀란드 선수가 자,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죠. 메바에 오른쪽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자, 열어줬어요. 자, 올라가는데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자, 들어갔어요. 천은하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3-1. 자, 지금 자,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다. 네. 자, 경주가 크로스와 헤딩으로 골을 넣었는데 수원도 이해 질세라. 자, 전은하 선수가 골을 대갚아 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막판 만회 득점을 기록하는 수원 FC 위민.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3-1이 됩니다. 자, 결국 두드리고 두드렸던 수원FC 위민이었고. 자, 보실까요? 자, 크로스 좋았고요. 네.
아 지금 김윤진 선수군요. 네. 아 동시에 넘어져서 전은하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김윤진 선수가 평소 경기보다 이선 침투랑 공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는데 오늘 그 움직임이 골까지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3-1. 자, 경주도 공주희 감독으로서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자,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는. 자, 또 밀고 들어가죠. 수원입니다. 지수야. 자, 똑같은 장면이야. 슛! 들어갔어! 최재현 한 점 차입니다. 스코어 3-1. 자,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루트로 3자 패스 또 주고 밀고 들어가는 이대일 패스로 골문을 두드렸는데요. 지수현 선수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네. 양 팀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상한 거, 팬분들이 예상한 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난타전이 될 것 같다. 자, 확실한 난타전입니다. 네. 예. 자, 이번에도 지소연 선수부터 시작했던 공격. 자, 이 슈팅이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양 팀의 점수 차 단 한 점 차입니다. 자, 이번에도 김윤지 소연이었군요. 김윤지 소연. 예. 네. 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꼭 선수들 귀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 어택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올라갔는데요. 고쳐 줍니다. 박사 뒤쪽으로. 자! 들어갔어! 결국 메바이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스코어 3-4. 자, 이번에는 수원이 전반전에 본인들이 실점했던 부분과 비슷한 루트로 경주에게 반격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후반전 상당히 이른 시간에 동점을 기록하는 수원FC 위민입니다. 자, 경주 선수들은 이제 실점 후에 이제 이세진 선수가 잠깐 모여봐라 한 번 더 정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이 공의 코스가 좋았어요. 골키퍼가 나와서 캐칭하기 되게 애매한 공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자, 메바예 선수도 오늘 이 골문을 향해서 또 슈팅을 가져갔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자, 이 골대 앞에서 저렇게 한 선수를 제칠이라 하는 저런 여유가 자, 메바예 선수에게 있는 최고의 장점이죠. 네. 네. 정말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메바이 선수인데 골대 바로 앞에서도 그 기질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는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스코어 3-3. 세 골을 먼저 넣었던 경주 한수원, 하지만 세 골을 따라 붙으면서 동점 수원 FC 위민. 자, 이제는 진짜 원. 어허. 자,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애매한 마운드 잡아놨습니다. 나희입니다. 박사 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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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희 들어갔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 나희가 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희 선수. 자, 그리고 네. 나희 선수가 또 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나희 선수가 지금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그런 글을 영어로 적고 또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단 한 방 나희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앞서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이 장면은 나희의 개인 능력입니다. 네, 아무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포트하는 부분이 조금 더디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번에는 본인이 마무리를 하네요. 네. 네. 자, 결국 경주 한수원의 히어로 나이가 팀에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3-3의 균열을 나이가 깼습니다. 자, 이 최소민 선수가 바운드를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했어요. 네, 최소민 선수가 조금 볼 처리가 살짝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나이 선수가 또 추모하는 또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결국 최소민 선수가 벤치로 물러났고 이렇게 되면서 송재현 선수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